투자 클럽입니다. HLB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기관이 이제 양매수를 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154억, 기관 쪽에서 45억 순매수했습니다. 자, 공시 쪽에서는 주식 등의 대량 보유자 소유 주식 수 변동 관련해서 이제 공시가 났는데 내용 한번 살펴봐 드리고. 이제 주가는 이제 시간에 이제 2% 강세 흐름이 보이면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공시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뭐 HTS 상에서도 뭐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 예, 뭐 제대로 좀 보시려고 하면 이 금감원의 이제 그 다트, 예, 전자공시 시스템에 가서서 이제 HLB 하시면 일자별로 매일 뜹니다. 자,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소유 상황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예, 5월 28일, 예, 그리고 보고서 작성 기준일은 5월 30일입니다. 그래서 보고자는 이제 진양권.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보고 사유 이런 게 이제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주식담보대출 이런 거 받았을 때는 이게 이제 뭐 변경된다든지 새로 이제 개설된다든지 늘은다든지 이러면 이제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환 보고서 관련되는 부분들을 공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전에 이제 보유 수및 보유 비율 자체가 이전 보고일 때, 이제 1255만 4563주. 자, 보유 비율이 이제 9.59였는데요. 직전 보고서일 때 9.60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보고서에서는 9.59로 0.01%가 줄었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주요 계약 체결 주식 등의 수. 요 주요 이제 계약 체결이라는 게 주식 담보 대출 계약 연장이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뭐 주총하면서 3월 29일에 이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FDA 허가를 받고 이제 주가 올라가면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뭐팔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식 담보 대출 계약 이 부분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 직전 보고서가 예, 주식 등에서 보면 여기 130만 주대잖아요. 1.01. 요 주요 계약 체결이 이제 주식 담보 대출인데 여기가 이제 이만큼 이제 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주식 담보 대출이 이제 늘면서 관련되는 이제 비율이 이제 조정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좀뭐 살펴보면 이제 진양곤 회장 같은 경우는 66년생이고요. 그다음에 특별 관계자 이렇게 뭐 질문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특별 관계자는 이제 보통은 이제 친인척이죠. 예, 그래서 뭐그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자녀분들. 그다음에 이제 뭐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특수 관계인.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의결권에서 이제 공동행사를 할수 있는 공동보유자, 뭐, 요런 부분들을 이런 대량 보유자가 이제 이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는 여기까지 포함해서 이제 공시를 하게끔 일단, 법상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특별 관계자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뭐 구체적인 사항이 이제 법인이나 여기에 이제 HLB 생명가입도 되어 있고 이제 HLB 셀도,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공시가 날때 같이 항상 나오고요. 그다음에 보유 주식 수의 이제 수와 보유 비율이 4월 5일 기준으로 보면 이제 9.60에서 이번에 이제 9.60에서 전체는 이제 1억 3천만 주대에서 이번 보유수에서 예, 보시면 이제 주식 수가 여기 좀 이제 주는 부분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15,000주 내용인데 전감 내용에서 이제 주식 담보 대출 계약을 연장했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M&A를 통해서 이제 기업을 확장했을 때는 보통 이제 IPO를 통해서 시장에 들어왔을 때는 자금을 신규로 이제 뭐 공모를 한다든지 기존의 구주 매출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럴 때 이제 현금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M&A를 통해서 들어올 때는 이제 주식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현금 관련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지분을 유지하면서 자금 조달할 때는 대부분 이제 주식 담보 대출을 하는 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기업들도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주가가 빠져서 담보 연장, 그러니까 담보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장이 안 됐을 때
문제가 나는 어떤 부분. 그래서 이런 어떤 재무적 관리가 이 제약바이오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을 이 결산기일 때마다 많이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뭐 올해도 그 사업보고서 할때 이제 이런 상황이 생겨서 뭐 반대매매가 나가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현금 관련되는 부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주식담보대출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항상 확인하셔야 되는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진양곤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900만 주대 이제 주식을 뭐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담보대출이 이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뭐 계약을 그 4월 달에도 하고 지금 5월 달 이렇게 추가된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1년 정도의 어떤 흐름으로 이제 추가가 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비율에 수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총을 갔을 때도 이제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5월 28일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계약 기간에 연장하면서 0.23% 30만 주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이 영향을 주어서 변동사항에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HLB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괜찮았어요. 지금 외국인 쪽에서 154억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기관 쪽에서 매수가 45억 양매수죠. 양매수인데 이제 캔들은 이제 그 음봉이지만 이 매수로 특히나 이제 6만 원대 구간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12월 달에 급등해서 5만 원대에서 1월 달에 이제 그 항서제약의 폼483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빠졌다가 1월 말에 이제 이 부분을 넘어가면서 제가 이 당시에도 6만 원대가 넘어가면 이제 숏스키즈가 이제 나오는 어떤 이제 가격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매도 입장에서 굉장히 압박이 느껴지는 어떤 가격이고 이제 그 뒤로부터 이제 뭐 12만 9천까지 뭐 굉장히 급등을 좀 하면서 추세적으로 2, 3개월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제 뭐이 CR 레터 이야기로 예, 두번 하한가를 맞고 예, 4만 원대까지 이제 빠졌다가 지금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번 주에 이제 6만 원대 그리고 첫 번째 하한가가 나왔던 이제 6만 7천 원대 부근까지 이제 올려놨다가 오늘은 좀 조정봉이 좀 나왔습니다만 6만 원대는 깨진 않았기 때문에 6만 원 의미 자체는 숏스퀴즈가 가능한 어떤 구간이니까 공매도를 좀 압박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이제 공매도 잔고가 이제 작년 말에 이제 930만 주대에서 이제 오늘 보면 이제 좀 이연돼 있습니다만 300만 주대 밑단으로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 금액 기준으로 보면 이제 시가총액이 8조대를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지 않습니다. 뭐 300만 주대도 물량이 작지 않기 때문에 올라갈 때 이제 커버링이 가능할 수 있는 양봉을 만들 수 있는 예, 구간의 가격으로 일단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어떤 수급의 모습을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볼수 있는 어떤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그 시가총액이 8조가 넘어가면 코스피 기준으로 예, 시가총액 50위 안에 들어갑니다만 이 급등을 하고 이제 코스피전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당분간에 일단 뭐 연장입니다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패시브 쪽도 이제 조금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야 되는 어떤 구간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뭐 프로그램 쪽에서 보면 3일 연속으로 일단 예 매도세 흐름들이 나왔습니다만 프로그램 매물이 오장에는 이제 주는 모습을 일단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물 쪽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신한이라 한구 여기에서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전형적으로 좀그 음봉일 때 거래량을 줄였을 때 압박하는 모습.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은 이제 거래를 줄이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번 주에 들어서 예, 거래량이 터졌던 모습. 예, 화요일 날 이렇게 터지고 지난주에 이제 한가를 풀면서 거래량이 터졌고 그리고 어제 이제 추세 지표인 파라볼릭자를 일단 돌려놓는 상태에서 일단 어제 양봉은 뭐2% 정도니까 그리고 이제 화요일날 양봉의 시가 라인이 이제 5만 6, 7천 원인데 여기까지 뭐 내려가지 않고 30번 봉으로 이제 기준봉에서
지금 어민는 라인이라고 이제 뭐볼수 있는 부분들은 여기도 이제 나름 돌파를 시켰으니까 어민는 라인이거든요. 5만 7천 원대. 근데 라운드 피겨 가격으로 보면 이제 6만 원대 라인이 여기 구간이 이제 지지선 역할로 하면서 6만 5천 원 위에 있었을 때가 이제 뭐 여기 6만 7천 원대가 첫 번째 한가 라인이니까 여기를 이제 공략하는 이제 베이스 캠프로 이제 6만 5천이 가장 강한 흐름이고 그래도 6만 원대가 뭐 이렇게 이탈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시도들을 이번 주 다음 주에 계속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6만 1,500원 일단 맞췄는데 시간에는 또2% 넘게 올라가면서 6만 2,900원까지 일단 올려놨거든요. 이제 시간의 거래는 한 8만 주 정도 예, 거래가 나왔던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HLB 그룹 전체로 보게 되면 지금 이 판화진 빼고는 다 일단은 파라볼릭자의 이제 추세 전환이 다 일단 나타났거든요. 예,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테라피틱스 중심에서 이번 주까지 보면 이제 판화진 제외하고 일단 일봉 추세상의 그 파라볼릭자의 그 하락 추세는 일단은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유지시키면서 플래팅으로 가느냐, 더 가느냐, 이 부분들이 이제 뭐 내일하고 이제 다음 주 흐름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 아스코에서 이 가난 관련되는 파이널 이 OS 데이터 값이 이제 키 오피니언에 어떤 식으로 이제 하세가 되는지, 그 다음 이제 FDA의 리스판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대감으로 다시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반등세 흐름이 시장 대비해서는 강하게 좀 일어났던 부분들이 내일도 이제 오늘 나왔던 음봉들을 시간에 이제 반등 흐름으로 다시 이제 6만 5천 원 윗단의 공격으로 윗방향에 대한 흐름을 만들지 여부가 일단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자, 이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거. 그다음에 계열 종목 관련되는 부분들은 또 다음 영상에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 카톡방 같은 경우에 자,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